피스톨 라운드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은 A 사이트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아파요. 장막 만들어 놓고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체력이 일단 회복이 되고 있긴 한데. 여진 안 맞은 것 같아요. 하나 끊어내고, 자, 서로 교환이 되긴 됐습니다만 측면 쪽에서 바로 지원이 왔습니다. 데니. 자, 그래도 사이트까지 먹었기 때문에 천천히 플레이해야 됩니다. 녹수 팀은. 네. 네, 스파이크 설치되고요. 4대 3의 상황입니다. 해분 쪽에 다수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자, 한 명 더! 자, 그래도 트레이드킬이 나왔거든요? 네. 자, 3대 2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방을 끊어내기만 한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쐈어! 먼저 쐈는데! 자, 잡아내지 못했고요. 초탄 미스나면 사실 이거는 그렇죠. 네,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체력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잡아냈습니다. 헤드샷! 자, 근데 하지만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보였네요. 자, 리미티드가 1승을 먼저 챙겨갔습니다. 일단 A쪽으로 돌리는 판킹을 통해서 이득을 보거나 네. 측면에서 B, 탑라인에서 세이지가 장벽을 통해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들어와요? 자, 다수의 인원 확인됐습니다. 어우, 그래도 오, 예. 자, 꽤 많은 인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었는데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로렌스가 아하! 한 명 더! 시온까지. 자, 근데 녹수팀에서 졌는데 포스바이를 해서 라운드를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러면 다음 라운드 때 리미티드도 돈이 안 나옵니다. 아, 이번 패배는 리미티드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패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녹스가 오히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인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가져도 봐야 될 게 스파이크가 지금 사이트 안에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러면 코스트라도? 네. 아, 네. 여기까지. 여진도 사용하려고 살짝 각을 봤었던 것 같은데 연막이 들어왔는데 이미 들어왔거든요? 다, 예.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자, 여기서! 아... 서로 일단 교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CT까지 먹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리테이크할 수 예, 있고요. 자, 위쪽에서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차이였고요. 오, 원스트가 두 명 잡고 근데 뒤에 갔어요? 몰라요 이거. 예. 아, KHS 선수가 진짜 멍지도 해서 횡단했거든요. A사이트에서 크게 돌아와서 도착하자마자 2킬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네, 좋았네요. 자, 근데 이게 투엔트리를 앞세운 어택을 하는 건데 사실 투엔트리의 장치도 있거든요? 그래도 없다는 것을? 데미장식. 자, 갑니다. 약간 미스? 네. 전진 준비를 시도하고 있는 로렌스. 자, 바로! 예, 아래쪽에 일단 킬 하나 만들어냈고요. 이러면 또 다시 한번 정보를 얻었죠.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 아~ 와우! 야! 하지만 보시면은... 사이트로 옵니다. 네. 사이트는 두 명이거든요? 어그로를 끌어주고요. 그렇죠. 안쪽에서 낚시한다면 예, 인원이 꽤 네. 많이 어제 두 명 교환도 충분해요 사실. 맞아요. 둘이 맞고 있어서 둘 교환. 그럼 바로 이제 백업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우 뜨거워요. 네, 일단 스파이크 설치. 자, 녹스팀 입장에서는 브림스톤이 아 죽었고요. 네. 한 번 더 두 번을 아가 노크 스파이크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인원에게 끊겼고요. 서로 교환. 자, 먼저! 어? 이것도 지금 트레이드킬 위치가 안... 네! 오퍼거든요, 이거? 자, 해체하는 척 연기를 했거든요? 자, 데니의 체력 14! 여진이 있어서 이거 해체 들어간 순간, 그쵸? 그렇죠. 자, 이제 슬슬 보나요?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엇갈렸어요. 예. 자, 위치는 좀 반대로 빼고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잠시만요, 근데 이교도 오퍼가... 아하! 파이프 원해가 펴지고요. 자, 갑니다. 자, 공격에 하지만 크레이티브에게 맞췄습니다. 두 명! 이걸 이렇게 잡아주면은 녹스 입장에서는 할만하죠? 네, 3대2. 물론 부활 때문에 지금 4명까지 되긴 했는데 네. 중국기를 막고 두 명을 잡아냈거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거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로렌스가 이번에도 하나 킬! 타이밍이 좋아서 조금 아쉽네요. 네. 와! 아파요, 아파요! 예, 잘 빠졌고요. 자, 하지만 네, 남은 시간 설치됐어요. 네, 궤도 일격으로 한번 빼놓은 다음에 연막탄으로 공간을 나눈 다음에 서서히 클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그냥 권총 들고 눈총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트레이드 킬을 노려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괜히 따로따로 오퍼에서 뒤에 빠져있다가 뭐 하나씩 끊기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따로 갑니다. 자, 근데 연막을 일단
공간을 분리를 시켰고요. 한쪽 한쪽 클리어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 들어왔습니다. 아, 잡았습니다. 네, 만약에 바라케이 네. 선수가 끊겼더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두 분의 말씀대로 좀 확실하게 같이 가는 게 좀 더 안전. 상대방한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김문석이 하나 끊어내고. 자, 그럼 이후 상황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리미티드인데요. 오. 어? 이거는 미드 쪽에 달리는 미드 쪽 소위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죠. 자, 바이퍼가 궁극기를 통해서 미드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고요. 진짜 과감한 투자거든요, 저거. 하지만 미드를 먹음으로써 A와 B 사이트 이지선다밖에 안 돼요. 엄청 네. 빨라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자, 드론 인원 확인했습니다. 바로 하나 끊어냈고요. 자, 2명까지. 오늘 분위기 좋아요, 크리에이티브. 야, 궁극기 투자 이후에 두 명 끊어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남아 있는 인원은 전원 생존 그리고 리미티드는 두 명 남아 있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앞에 일부러 전진해 있어요, 이거 크리에이티브. 어, 밑에? 아, 어. 이거 서로가 몰라요. 서로가 늦게 발견했어요. 야, 크리에이티브가 네 명 끊어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세이브가 됐습니다. 5대 2. 아, 뭔가 좀 지금까지 그 바이퍼 픽의 이유가 뭐 딱히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궁극기 투자 이후에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요, 사실 이 선수는 다른 요원을 했어도 이 정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샷 자체가 좋아서 사실 지금 네, 그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킬 활용도가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킬 활용도 때문에 이 정도 킬이 나왔습니다 라기보다 그냥 샷 자체가 좋다, 샷을 너무 잘 쏜다 딱 이거죠. 이 선수는 지금 네, 그냥 기본 실력 자체가 좋은데 네. 철기! 스노우를 일단 데니가 하나 끊어냈습니다. 로렌스 잡혔고요. 자, 레이나 선수가 계속 오버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하! 살짝 맞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달 이게 레이지의 시원함이거든요. 네, 일단 스크린룸 막아놓고 설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치가 됐고요. 자, 이제 헤븐 쪽에서는 램프까지 클리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사이트를 나눔으로써 공간 장악을 해야 됩니다, 녹스팀. 그렇죠. 자, 앱은 좀 시야 막아놓고요. 상대가 큰 스킬을 많이 빼지 않고 지금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자, 오퍼가 있어서 그래도 시온 선수가 두 명 킬. 근데 아직 혼자라서 이거 사실 두나구주까지 위치는 걸렸거든요. 이겨내기엔 좀 역부족입니다. 네, 이번에는 5대3까지 리미티드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번 라운드 가져갔어야 되게 리미티드가 정말 쥐어짜서 크레딧 말른 상태에서 가져온 라운드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나마 이제 숨통이 좀 트였어요. 너무 말리기 때문에 이제 투엔트리로 네. 한 곳에 그냥 올인 전략을 쓰자 그쵸.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금 전 라운드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월급 네. 하루 전날 돈이 진짜 말라 있었어요. 아예 딱 끌어다 썼거든요.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정말 예 숨턱까지 차올랐었는데 겨우겨우 버텨낸거죠. 예, 이제 숨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화르케이가 B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중앙쪽에서 다시 움직임을 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또 이 게임이 고지전이니만큼 여기 미드 싸움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페인트 뚫어내고 일단은 원에이는 제대로 설치 다 돼있고 독립 독방출 중단. 독립발을 뿌렸기 때문에 원에이는 꺼졌고요. 네, 자유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치 미드를 연막 빼고 가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미드 쪽을 이렇게 압박을 준 다음에 A쪽으로 돌림으로써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미드에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콜이 들어갔고요. 백업을 못 간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이트 쪽의 중심에서 잡고 있는 녹스팀이고요. 자, A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저 사운드가 들렸거든요. 네, 파악이 됐죠. 충전이 필요해. 베이스 쪽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특이하게 근데 헤븐을 먹었습니다, 리미티드 팀. 예. 근데 이거 자, 화라케이 약간 리미티드가 콜이 안 맞는 것 같죠, 지금? 대도의 격, 위치가 너무 잘 됐어. 자, 빠져나오는 순간에 킬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또 다시 B로 돌려야 되는데 B쪽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요. 구해야죠, 이건. 구해야 돼요. 네. 남은 시간 10초. 7초만 남기면 돼요. 바로 떨어지면 되죠, 이거. 그렇죠. 자, 지금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템포 싸움이에요. 설치는 돼.
어? 붙였죠? 네. 네, 오. 되죠. 자, 설치는 됐고요. 자, 이러면 2대3 방어팀 입장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잘렸고요. 자, 지금 이러면 3대1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녹스팀 들어가나요? 이거는 차라리 세이브로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진입은 했습니다. 일단 확인. 하나, 둘, 오, 잠시만요. 야, 박종! 이러면 들어가야죠. 네, 자, 1대1 위치 확인 위치 됐고요. 오, 위치 확인 됐고. 와, 야! 박종! 노력왕 박종! 노력왕이거든요. 예. 역시 이걸 이겨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중요하다. 네, 와, 노력이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와, 지금 미르다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퍼까지 이 상황에서는 아 그냥 세이브를 하고 다음 라운드. 왜냐면 총 크레딧 여유가 지금 떨어졌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걸 세이브하면서 가져오면서 라운드까지 가져오고 오퍼까지 압수.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크레딧 압박까지. 네. 다 잡아내고 승리까지 챙겨왔습니다. 너무 진짜 아 대박인데요. 대단한데요. 진짜 슈퍼 플레이거든요. 진짜 대박인데요. 이 전반전 라운드 분위기가 만약에 처질 뻔한 거를 끌어올렸다면 이거는 노력왕 박중 선수 때문에 반전이 된 거라서. 자, 기세를 가져오려 했지만 뺏겼습니다. 리미티드 팀. 네, 거의 다 가져왔었는데 박종 네. 선수가 찬물을 완전히 끼얹었습니다. 6대3 다시 자연스럽게 미드 컨트롤하러 가는 네. 리미티드 팀. 리미티드가 아예 B쪽 탑라인을 장벽을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연막을 투자해서 연결부를 장악을 하고 천천히 A쪽으로 돌리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A만 정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연결부 같이 장악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같이 밀어내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연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또 브림이 혼자 남아서 네. 자, 그래도 브리치가 기다렸다가 네. 엇박을 브리치가. 치려는 생각이고 네. A사이트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A에서 먼저 소리 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자, 일단 로렌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반달이 이번에는 로렌스를 상대로 먼저 끊어냈습니다. 위치 파악됐죠? 잔상입니다. 네. 아, 하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반달 트레이드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직은 크리티컬 여유가 있어요. 허락까지 잡혔네요. 자, 또 그 선수거든요. 아, 아쉽고요. 예, 이번엔 안 됐네요. 네. 꿈이었다고 한다. 노력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네, 불가능한 상황도 있네요. 자, 6대4까지 쫓아왔습니다. 리미티드. 그래도 약간 거의 다 이길 뻔한 그 승리를 한번 놓쳤었는데 그래도 멘탈 잘 잡고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래도 어차피 6대4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할만하다 이런 생각 서로 할 거거든요. 경제적인 생각만 한다면은 뭐 공격팀이 생각 뭐 1-2라운드만 더 가져와도 충분하다. 맞습니다. 뭐 이번에는 미드 올인이에요. 이거 눈총 쓰면서 그냥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싸움 걸겠다는 건데 잘 빠졌죠 이거는. 그렇죠. 자, 이러면 사이트가 된 걸 알거든요. 네. 사이트를 찔러야 됩니다. 네, 들어가요. 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우리를 잡혔고요. 이거는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 네,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A 사이트로. 예, 자 바로 올라갔어요. 사운드를 안 낸 것도 아니고 내면서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네. 수비가. 네, 대놓고 들어갔죠. 그래서 막아냈죠, 지금. 설치까지 하고요. 자, 이러면 역으로 이제 브리치가 엇박으로 찔러주면 되거든요. 여제, 이거 궁극기 남은 거 다 써야 됩니다. 자, 이러면 한쪽 오른이기 때문에 스킬을 최대한 퍼부어서 상대방의 진입을 늦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가져와야죠. 데미 장식 일단 1킬 기억자 라인 서울이. 자, 서로 계속해서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렌스가 한 명 더 끊어내고요. 한 명 더 캐스트. 이거 궁극기. 자, 위쪽 위치 파악은 됐습니다. 1대3 상황. 네, 하지만 바이퍼 연막이 너무 거슬립니다. 아, 절약왕. 신약왕. 와, 7대4 신약왕. 자, 여기서 분위기가 한번 뒤집어졌죠? 그렇죠. 2코 라운드였는데 과감하게 미드를 미는 판단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총기도 빼앗고 승리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기도 네. 승기고 총기도 총기인데 네. 저 절약왕 문구가 뜨잖아요? 사기가 뚝 떨어져요, 진짜. 분위기 갑자기 다운됩니다, 진짜. 그렇죠, 상대방은 투자를 네. 안 하고 잡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한숨 쉬면 안 되거든요. 다음 판 얘기해야 됩니다. 아, 네, 다음 라운드 이야기. 네, 한숨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중요합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한숨은 안 되고. 네. 자, 원의 설치법까지 보여줍니다. 네. 자, 이번에도 미드 쪽에서 스타트입니다. 궤도 일격까지 투자가 됐어요.
근데 미드에 압박을 주고 A에 한 명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저 선수가 지금 관건입니다. 네, 반달 선수. 네. 네! 이래서 역할을 해주는 이래서 벤다르스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벤다르스입니다. 이 역할이거든요. 네. 자, 이러면 A로 백업을 와야 되고요. 역으로 B것도 비었으니까 사이퍼가 B로 들어가주는 판단. 네. 어, 아니고요. 안 들어갔어요. 자, 추격합니다. 오? 자, 하나 더 원샷으로 잡아냈습니다. 아, 근데 줄교 아니면은 반달은 충분히 균열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로레스는 부활. 여기까지 바로 연결되면서 전반 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러면 네, 이제 엇박을 찌르는 선수가 이제 상대방의 위치를 들통내지 않고 정보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위치가 들통남으로서 살짝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세레모니까지 네 궤도일격까지 보여주면서 전반전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4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 리미티드도 좀 잘 따라가다 싶었었는데 약간씩 그 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너무나 아쉽겠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타이밍이 노력왕 박중 선수가 3명을 잡아내면서 라운드를 가져갔던 그 판이 그러니까요. 사실상 좀 기세가 꺾이는 판이었다고 보이고 있고요. 이제 두 팀간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미티드가 중앙 부분을 뭐 하단에서 상부를 좀 먹는데 애를 먹었던 상황들이 좀 많았었는데 과연 수비 때는 어떻게 막을지 8-4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점수 차이 꽤 납니다. 자, 8-4에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근데 리미티드 팀 입장에서는 세이지와 사이퍼가 있기 때문에 네. B가 상당히 든든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녹스 팀 입장에서는 B가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A 사이트로 살짝 작업을 치면 좋지 않을까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장벽이 있긴 한데 나 있긴 한데 로렌스. 있긴 한데 못 쓰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과회복 바로 들어가죠 이거는. 네. 자, 템포 빠르게 살립니다. 자, 위쪽에 둘리 교환 있는 척까지 처치 끝났고요. 로렌스 바로 킬까지 함께 오면서 추가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3-2 스파이크는 설치가 됐습니다. 아, 거슬려요 이거. 이제 과다 회복이 이게 사실상 중형 보호막이기 때문에 머리를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상당한 압박감. 네. 그리고 역으로 돌아주는 플레이 센스 있어요 지금. 오! 와! 왔어요 반달. 대부분 백사이트 쪽에 있겠거니 근데 왜 거기서 나오니? 잘 돌아갔습니다. 로렌스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게 피스톨 라운드 승리 챙겨갔습니다. 보편적인 수비 측 입장에서는 어? 뚫렸네? 그러면은 B 백사이트 쪽과 우리 기지 베이스 쪽 확인하고 해븐에 탑이 없으면 그 줄이겠지 했는데 그렇죠. 크게 돌아올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스팅어 구이 카팅어. 자, 이제 뭔가 기세가 녹스 쪽으로 많이 기운 듯한 느낌은 듭니다. 일단 9-4이기 때문에 네. 리미티드 입장에서는 4라운드라는 것은 살짝 압박감이 느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구입을 한 건데 재밌는 거는 녹스도 구입을 했어요. 아, 리미티드 여기서 패배하면 팬텀을 구매했습니다. 팬텀이에요. 자, 로렌스 균열 안 맞았어요. 일단은 콜 최줘야지 이건. 깜짝 놀랐죠 팬텀 깨서. 네, 그렇죠. 자, 최저법 과감하게 뛰어 들어갑니다. 결국 잡지 못했고요. 데니 잡혔습니다. 하필 또 앞에 있던 게 레이나여서 피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회복이 됐고요. 자, 빠르게 스파이크 설치. 그래도 반달을 하나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파르킨 잡혔고요. 이거 판단 좋은데요. 포지션 변경.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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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렌스. 자, 지금 엄청난 2-1? 트레이드 킬이거든요. 네. 2-1? 근데 늦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해제장이 없어요. 2대 1대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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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요. 아! 야, 이거는 이게 서로 좀 투자가 있었는데 네, 서로 투자가 있었는데 엇박을 치는 플레이어가 이제 늦으면서 패치까지 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밌는 게 결국에 이러면은 양쪽 다 투자를 했지만 승리를 가져간 리미티드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물론 지금 승기가 기울었다 할 정도의 뭐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운 산 하나 넘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승리 아닙니까? 자, 일단은 9-5까지 따라잡았고요. 녹스도 예, 크레도 투자가 있는 와중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 리미티드도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양팀 또 구매한 것 같거든요. 근데 미드로 나옵니다. 네, 리미티드 아하! 바로 K! 그 로렌스까지 자, 미드 쪽에서 두 명 남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B 가는 척하고 A 크게 돌아도 되거든요, 그냥. 네. 자, 이런 녹스팀 입장에서는 B를 가는 차례 낫거든요. 미드에서 나왔으니까. 자, 돌아갑니다. 네. 스파이크도 B 쪽이에요. B가 백업이 되는 위치라서 자,
그래도 크리에이티브가 네 이미 백업 민원이 와 있었지만 결국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요리조리 피해봤지만 힘드네요. 예 어느새 10대 5 확실히 녹스팀에는 크리에이티브 선수가 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판단이 빨라요. 네. 내가 어차피 중앙 하단부에 남을 테니까 B의 사운드만 내더라. 그러면 어차피 B 탑은 뒤를 내가 잡을 수 있는 판단이 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끊어주는 모습까지도 완벽한 설계가 됐습니다. 뭔가 전체적인 운영에서 있어서도 차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0대 5. 이제 사실상 진검승부는 지금부터거든요. 네. 총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AR로 중거리 교전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승부처입니다. 장벽 세워놨고 자 들어가서 과감해요 로렌스. 진짜 과감한데요? 네 진짜 과감해요. 네. 어 이 선수 과감해요. 자 궤도일격까지 피해가면서 앞쪽에 적군 하나 잡아냈습니다. 체력이 너무 낮아서 회복은 끝까지 못 받았었고 네 그 와중에 크리에이티브는 혼자서 장마 설치하고 지금 플레이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중앙 아니다 A 갈 거다 보면은 빠지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다시. 자, 쉽지 않아요. 아 이거 벤트 연결부도 막혔어요. 이러면은 B 설치 확실하게 됐고 네 그걸 또 빠지는 거를 크리에이티브가 잡았어요. 네. 와 쉽지 않네요. 이게 이제 엇박 플레이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엄청 까다롭거든요. 백업과 다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네, 아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진짜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들과 소통도 잘 되고 있잖아. B 들어간 타이밍 알려줘. 그러면 내가 A에 남아있는 인원들 정리할 수 있게끔 즉각 잡아줄게 하자마자 바로 킬 나오니까 남은 인원들을 믿고 그냥 B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 우리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뭔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녹스 팀이고요. 리미티드는 다시 한번 뒤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번 라운드 주고 다음에 풀바이를 할 것인지 어떻게든 이번에 좀 바이를 다 해서라도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됐죠? A 사이트로 올인 플레이를 합니다. 네. 미드 쪽에 한 명 네 거의 A의 올인이거든요? 네, 로렌스가 미드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A 들어갔어요. 하지만 예, 테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화력 K가 두 명 뜯어냈습니다. 하나가 한 개예요, 하나가. 유리한 고점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쥐고 흔들고 있는 녹스입니다. 이번에도 A 손쉽게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아, 무시, 무시, 무시. 아, 로렌스가 과감하게 좀 앞쪽에서 휘저어주고 있네요. 레인에 옵니다. 레이나는 이제 픽을 많이 안 하는데 확실하게 1킬을 가져감으로써 이 스노블링 확실하게 굴렸죠. 네. 네. 레이나가 항상 뭐 안 좋은 캐릭터냐 완전히 네. 얘기 하는데 뭐 일반 저희들이 하는 흔한 랭크 게임이나 뭐 일반 게임에서 좋아요. 킬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근데 선수들은 대치구도가 많아서 대치구도 상태에서는 레이나가 많은 것들을 풀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킬이 전제가 돼야 되는 캐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쪽에서 과감하게 1킬 만들어낸 이후에 계속 스노블 굴려가니까 좋은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킬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매치 포인트 12대 5입니다. 와, 진짜 강하네요. 와. 야 이렇게 또 1킬 하고 시작하죠 로렌스. 그리고 막 들어가거든요. 네. 궤도 일격으로 일단 막아놓기는 하고 있는데 자 이 힘의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라운드고요. 이거 아직은 세이지가 스파이크 들고 있는 상태라서 여차하면 그냥 안 되면 A로 상황 봐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린 그거 없다. 무조건 B다. 마구 들어갑니다. 와. 1 플러스 1. 두 명 끊어냈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장면에 나왔던 1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상대를 B를 다 몰아놨으면 사실 한 번쯤은 돌아준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2대 4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살짝 아군을 살리면서 하는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인원 차이가 꽤 납니다. 어떻게든 B 쪽을 밀어서 한 명을 살리면서 하는 플레이로 가려고는 녹스 팀. 예, 리미티드는 네, A 쪽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네. B로 들어갑니다. 이제 만나요. 아, 그렇죠. 잠깐만 살려야 돼. 스프레이 스프레이까지 완성. 그렇죠? 로렌 네. 살렸으면 이거 B 한번 가야죠. 그렇죠. 아! 군까지 연계해서 야, 이거를 와. 우리 지금 쪽이야.
기가 막히네요. 시온이 선수는 그냥 클레이 사격했어요. 아, 날라와라. 어, 하나 다운됐고 그 다음 반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어, 저럴 때 기분 네. 좋죠. 그렇죠. 막 킬이 막 뛰어오거든요. 막 날라오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게 웬 떡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방금 전에. 네. 자, 지진 강타 이용해서 추가 킬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매치 포인트인 상황에서 한 번 더 일단 시간을 벌긴 벌었습니다만 여전히 위기입니다. 리미티드. 어? 로렌스 총기가 여제 쓴 상태에서 킹디니언 오딘이었나요 지금? 오딘이네요? 어, 오딘. 야, 여제 오딘? 여제 오딘? 야 이거 그냥 이 선사 성향상 흔적도 안 남겨버리겠다? 네. 와 이거거든요 오딘. 완벽 설치하지마.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로렌스. 여제도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과감하기 때문에 좀 보는 맛이 있어요. 네 이거거든요. 갑니다. 여제 오딘. 네. 두나 따위 무시한다. 네. 그냥 쏘면서 아, 쏘면서 들어가 쏘면서. 자 쏘면서. 지나갑니다. 자 모든 걸 뚫어버리겠다는 의지로 그냥 밀고 들어가고 있는 로렌스의 아, 모습이었고요. 알면서도 당하는 게 진짜 무기력함이 많이 느껴질 텐데. 네. 허러케이까지 뒤에서. 자 이대규환. 자 그리고 로렌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제예요. 예. 뭔가요? 어 시원하네요 근데 진짜. 자 결국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독사의 구덩이까지 있기 때문에 아 결국 팀 녹스가 13대 6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성공.